나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어느 지역이 창업에 유리할지 고민하던 도중, 내가 잘 아는 데서 창업해야 할 텐데. 내 어린 시절이 있는 수원 화성의 도시, 수원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오랜만에 도착한 수원은 아름다웠다. 수원은 행궁동 특유의 전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선정해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옛날 문구점, 갤러리 레스토랑, 제로 웨이스트 샵, 인두화 공방. 이러한 행궁 가게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원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식당, 예술 공방, 책방, 문구점 등 다양한 점포의 행궁 가게는 수원 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더불어 수원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과 관련된 활동, 사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수원은 단순히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의지한 지역 성장이 아닌 문화유산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예술진흥과 역사,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수원,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비전으로 꼽는다. 수원의 자랑인 수원 화성만큼이나 어린 내게 중요한 건 단연 세계 유산 도시로서의 우리 수원, 그 자체의 비전이었다. 현재 수원은 어린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다. 내가 없는 새 수원은 수원 화성과 함께하는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한국의 문화의 공간으로서 비전을 갖고 성장하고 있었다. 3년 전까지 나는 이 화성 돌벽길로 등하교를 했었다. 오랜 역사에서 따뜻하게 지켜온 화성은 언제든지 시민들을 품고 쉼터를 제공했다. 어릴 적 친구들,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어두운 밤길 홀로 하교할 때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으며 지금은 내게 변함없는 든든한 고향으로 남아주었다. 수원은 화성뿐 아니라 인근 마을을 함께 관광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도록 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수원 화성과의 작은 추억, 기억들은 곧 꾸준하고 따뜻한 관심이 되어 수원 화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세계 유산 도시로서 수원의 비전, 그 자체일 것이다. 성인이 되어 돌아온 내게 새로운 보금자리로서 수많은 지원을 제안하는 수원은 내게 어릴 적과는 조금 다른 울림을 선사한다. 그래, 자리 잡기에 여기만 한 곳이 또 어디 있겠어. 따뜻한 추억의 공간, 꾸준한 변화를 향한 노력. 이게 수원 화성과 함께하는 수원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수원 화성과 함께하는 내 삶은 늘 새롭다.